이사야 15장 16장인데요. 14장 끝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을 나누어 난 분이 이제 왜 이렇게 나누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렇게 나누지는 않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블레셋 이야기가 블레셋을 이제 그 경고하는 이야기 14장에 나오거든요. 자, 14장. 아, 이제 아,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표준 세번역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받은 이 경고가 임하니라. 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자, 여기 지금 29절 이야기가 지금 이 무슨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이렇게 너를 치던 막대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네. 그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셀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고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이 말은 아마 더 엄청난 일이 너들한테 일어날 것이다. 예.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디글라빌레셀 아까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르곤이 와갖고 아스도 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사네립이 또 나타나서 아스글론과 에그론 정복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제 이사야가 이웃 나라까지 이렇게 했겠어요? 자, 예. 지금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이 지금 이사야의 그 넓은 어떤 식견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언의 그 폭이 굉장히 넓죠. 네. 31절이요. 30절도 보면 네. 이제 이렇게 네. 가난한 자의 장자, 그다음에 네. 궁핍한 자, 이거는 뭐 먹겠고 평안히 눕겠고 이런 이야기로 보면은 아마 유다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블레셋을 망한다. 예, 그렇죠. 가난한 네. 자는 이제 유다를 이야기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블레셋이 바다 이렇게 근처에 있어서 평야예요. 그래서 이 땅이 좋아가지고 농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 산지에 네. 예, 사막에 있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루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블레셋 사신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안에서 피하라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안에서 피하라 했는데 아마 이제 신약 시대 때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도 뭐 이 그 사실은 팔레스타인이 망하지 않았잖아요. 이제 계속 이 예언이 이제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1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모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네. 모압 알이 명하여 황폐할 것이며. 이 왕 이름이죠. 아, 네. 아니고 지역이죠. 아, 지역. 알. 그 당시 이제 수도고 랍바를 네. 이야기하는 네. 거죠. 자, 지도를 잠시 보면요. 이제 모압 여기 이제 랍바가 여기 어디 있어? 랍바가 아르가 밑에 있죠. 중간 정도에 여기 있네. 알이 지금 아르가 알죠. 알이라고 해놨네요. 계속 읽으면서 계속 지역이 나오잖아요. 네. 예, 지도 보면서 알아.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예, 기르. 기르 한번 볼까요? 기르가 요새였다 그러잖아요. 예, 기르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 뭐 케레크라 그러는데. 기르. 지금 안 나오나요? 기르는 여기는 안 나오네요. 예. 이렇게 써요. 그들은 바이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 도다. 자, 여기 이제 기본 디본 또 어디에 느보 느보 중간에 메드바 있고요. 네. 다 있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그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 선비들이 이 상투도 깎이고 수염도 깎이면 치욕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 네. 뭐야 그 아마 애국하는 그런 애도 방식이었다고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나라를 뭐 빼앗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면 옷을 찢고 기도하잖아요. 이제 이 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것 같아요. 밑에도 나오네요. 예. 그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헤스본은 저 위에 있네요. 지도상에. 헤스본. 저 위에 헤스본이 헤스본. 있죠. 엘르 바로 엘르알레. 이게 엘르알레. 네.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야하스가 12km가 넘는데 거기까지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 지도상에 얼마나 보니까 그렇네요. 헤스본에서 네. 야하스까지 들린다.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자, 계속 읽어보세요. 소알과 소알은 밑에 예, 밑에 그 제일 밑에 왼쪽에 그게 소알이고 네, 여기 예, 있죠. 꼴짝이네. 소알에서 에글라이 에글라슬리아 아래 에글라 그 바보 그에 맞아 에글라슬라시아 위에 있네요. 예. 그리고 또 계속요.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니므림 샘물이 그 보이네요. 사해 바로 밑에 아마 여기서 사용 네. 흘러로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풀이 읽어보세요.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버드나무 시내가 아르노. 세렛강 여기 세렛강. 세렛강이 어딨죠? 그 지도상에 안 나오네. 그러네. 세렛이 위에가 아니 안나안 보여요. 이 재래강이 여기를 자 여기를 재래강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고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하고 확 와닿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예. 네. 자, 16장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자, 여기서 요걸 한번 볼게요.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 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썼을까? 그 당시에 아마 예, 모압에 그 양을 기르고 많이 기르고 포도농사가 잘 되고 이러니까 아마 그 양을 약한 상태니까 지금 조공으로 바쳐라 그런 자, 얘기죠. 계속 보겠습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지는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아르논 이제 모압인데 여기 이제 히스기야 당시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압 예루살렘이 있는데 히스기야 시대 때 이제 모압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이 르우벤 지파가 여기 있죠. 네.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르우벤 지파가 많이 이제 쪼그라들었고 지도가 많이 이제 변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자, 여기 좀 길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자, 이 지금요. 여기 3절 여기 이렇게 얼마 아닌데 지금 여기는 상당히 길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번역이 반역이다 이제 이런 일을 할 정도로 이제 우리가 또 이게 알려 예언을 했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지 않으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게 무슨 겁니까? 이제 그런 이게 지금 우리의 그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뭐 이사야 쓴 글이니까 그 전체의 어떤 예언 중에 핵심이 있죠. 이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주변도 읽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다를 수 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자, 이게 뭐예요, 지금? 그들이 뭐예요, 지금? 이 사서에 여기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를 죽이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모압이 이스라엘한테 유다한테 애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모압을 죽이려고 덤비더는 그 아수르를 피해서 너들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런 식으로 예를 해야 될것 이 같은데. 당시에 이제 이사야 시대에는 딱 이리 서놓으면 정치적인 상황이 뉴스가 막 되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아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5절요. 저 이제 사절 말씀 4절요. 그 네. 대저 대저.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근데 이게 아마 이제 앞으로 그 아수르가 이제 그 멸절되겠기 때문에 5절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썸네일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이야기가 뭐였어요?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 볼게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도 이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봤던 그 환상과 예언을 그걸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앗의 셋 금포도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자, 이제 길하레셋이 아마 이런 도시인데 여기 나오죠. 길하레 이 도시에서 상당히 뭐가 이제 많이 뭐가 나왔나 봐요. 좋은 먹거리가 좋은 먹거리가 나온 것 같아요. 이는 헬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야셀이 아마 저 위 꼭대기에 있던데요, 아까 지도상에. 지도상에서 자, 야셀에 어디쯤? 야, 저 위에, 저 위에. 그럼 야셀 그만큼. 이렇게 남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죠? 여기 시대에 여기 요 되면은 뭐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이 땅까지 올랐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여기서 열국의 주권자 대표적인 나라가 아수르를 말하겠죠.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헬스본이여 엘라할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거쳤습니다. 이제 여름 실과는 여기서 여름이면요 가을이에요. 우리나라 생각 우리나라 가을이죠.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로 그치게 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 아랫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왜냐?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자, 이게 벌써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정해놨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풍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자, 이제 지금 하나님이 다 정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증거들이 남아 있는데 BC 734년에 그 모압의 디글렛빌레셀이 침공을 했고 또 BC 718년에 사르곤 2세가 원정을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게 괴롭혔죠. 지금 이제 이사야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언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진 걸 우리 역사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